여기서 깨알 같은 인삼 상식 하나. 힘 받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인삼 중에 어떤 인삼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인삼, 일단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연황색에 균형 있는 몸매, 잔뿌리가 쭉쭉 뻗은 것이 잘생긴 인삼입니다. 머리 부위인 뇌두 주위에 줄기가 잘린 흔적이 있어야 갓수확한 싱싱한 인삼입니다. 몸통을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건강한 인삼입니다. 몸에 상처가 난 것은 NO NO NO! 마지막으로 뿌리에 붉은 반점이 없는 것! 잊지 마세요! 9월과 11월 사이에 수확한 인삼이 뿌리가 굵고 사포닌 함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하하하! 저도 준비 완료인데요. 하! 전국 인삼지도, 각지의 인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삼하면 한국! 한국하면 인삼! 백제 고구려 신라 때부터 이어온 우리의 인삼의 전통은 유명하죠. 충남의 금산, 경북의 풍기, 그리고 경기의 강화. 이 지역은 각각 그 전통을 이어받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인삼 산지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각 지역별로 인삼 품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정답은 NO! 차이가 없습니다. 각 산지에 따라 인삼의 모양새나 크기, 재배 환경이나 생장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영양성분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데요. 다만 국내 한 대학이 지역별 인삼의 사포닌 함량 수치를 연구한 결과 그 중에서도 금산의 4년산이 약간 더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요. 와, 역시 인삼의 종주국으로서 대단하죠? 홍삼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좋은 것일까요? 알려진 효능만 해도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갱년기 증상 완화 등등등 있다고 하니까 이야,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전통의 명약. 크, 인삼의 자부심, 인부심 생기네요.